투자자들 어떤 종목들 많이 사갔는지 매매 고수분들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희석 대표 그리고 헤르메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황희석 대표께서 보고 계신 종목도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또 원자재 또 고물가 급등에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어떤 종목 좀 분석해 주실까요? 네,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본 종목은 이제 효성 OMB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제 무력 충돌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곡물 가격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뭐 다들 아시는 부분일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전쟁이 장기화 가면서 이제 이 곡물 가격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곡물 가격이 오르면 또 비료 수요가 급증하는 그런 문제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료 업체 실적 개선으로도 갈 거다. 이런 기대감으로 비료와 사료 업체들이 동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 비료 업체인 효성 OMB 같은 경우는 이제 요소수 대란하고도 또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수 대란으로 비료 가격 급등이 예상된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디젤 차량 운행에 있어서 요소수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비료 분야까지 뻗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요소 수입에 대해서 의존하는 그 국내에서는 특히 그 수입 요소 55만 톤 중에 약 22만 톤이 요소 비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비료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제 그 얼마 전까지는 이 효성 OMB가 또 야권 대선 후보의 인맥주로도 급등을 했던 요인이 됐었습니다. 최근에 또 재료를 본다면 26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과 관련된 급등이 나왔었고요. 자, 오늘은 장 초반에 상한가 갔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았고 거래량도 상당히 폭발적으로 터졌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오늘은 단기 매도 사인을 보는 게 이제 맞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분봉을 통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면은 장 초반에 이제 급등이 시작돼서 9시 45분경에 상한가를 진입했다가 여기서 이제 매물을 받으면서 뚝 떨어져서 종가 부근에서는 지금 11,150원 정도로 마감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래량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이 그 효성 OMB는 최근에 일봉 차트를 보면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급등이 나오는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단기적인 고점일 수는 있겠다. 그러나 추세적인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곡물 가격 급등, 그다음에 사료 관련주들, 또 비료 관련주들의 시세는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고 보여지지만 단기적으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좀 번아웃되는 느낌이 있어서 지금은 단기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강력하게 또 수급 쏠림 이어지다 보니까 단기적인 매도 관점이 좀 괜찮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하창환 본부장님 또 눈여겨보시는 종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HMM입니다. 뭐 사실 오늘 특징주들은 거의 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HMM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소개해 주신 것처럼 뭐 이제 해상 운임 지수의 이제 고공행진에 따른 좀 기대감이 유효가 되고 있고 일단은 러시아 쪽에 대한 이런 운항을 진행을 하지 않는다. 그걸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수급의 쏠림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수급의 주체 자체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관련되어 있는지 원자재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또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로 좀 수급의 매기가 쏠리고 있기 때문에 뭐 그에 따른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해운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SCFI 지수가 워낙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단기 고점을 또 찍은 이후에 약간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아직도 4,800선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는 운임지수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고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우상향해주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뭐 중장기 기아까지도 운임에 대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적인 개선 기대감이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 HMM 같은 경우 최근에는 좀 디커플링이 좀 되긴 했지만 원래는 이제 운임지수가 좀 같이 좀 병행해서 움직였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 베이스를 바탕으로 이런 좀 우상향에 대한 좀 기대감도 확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또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물류에 대한 수요 확대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19가 지속이 되면서 이런 이제 버틀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운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분들이 이제 지수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전쟁 관련된 이벤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운항 부분들이 물론 HMM 같은 경우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할
필요할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세계 물류 쪽에는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른 이제 운송이라든지 이런 배송에 대한 수요도들이 늘어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업황에 대한 중장기적 기대감까지도 좀 지켜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물류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엔 신규 발주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따라가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인도 기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긍정적인 업황이 좀 충분히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점에서 이런 긍정적인 업황에다가 실적 베이스로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분할 매도를 좀 진행을 하되 추가적인 상승력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전쟁 리스크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면 해운 우이민 급등도 계속해서 여력이 있고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HMM입니다. 지금 최근에 외국인의 지금 매수세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어제부터는 기관까지도 동반 매수 가담하면서 현재까지 지금 상승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HMM 오늘 14.5%까지 지금 급등했습니다. 35,50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